말을 안 내줘. 어떻게 왔냐? 아, 한반도 전쟁 마을로 왔다. 한마디도 안 써줘. 근데 실제 내가 거기 가서 이상한 일을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아마 3천만 명을 내가 살려낸 거야. 지금 마이클 루비오가 떠들고 있죠? 네. 내가 그 마이클 루비오 앞에 서 있죠? 네. 가짜입니까? 가짜! 이 상원 의원을 비롯해서 이 사람 나하고 이렇게 서 있죠? 이게. 네.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가짜가 아니죠? 네. 합성입니까? 아니요. 총장님 눈물 납니다. 트럼프 앞에 트럼프와 영상을 공개하면 어떡할래요? 지금 깨도 밥도 못하게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이것도 동영상 한 번도 공개 안 했죠 내가? 네! 요거는 맛보기로 지금 공개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허기영 명의가 대한민국 언론을 놀래게 할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두 사람 이 사람은 아마 멕시코 쪽의 계열인 것 같아요. 키는 나하고 비슷하죠? 키는 비슷하죠? 근데 미국에서 인기가 대단해요. 미국 공화당에서 저 사람이 1등 할 때 트럼프가 16등.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싸우는 거 한번 보자. 토론에서. 토론에서 마지막에 트럼프하고 붙었어요. 1등과 꼴찌가. 자, 수도. 잠깐 수도. 자, 내 얼굴 심각하죠? 네. 뭐 히틀러 같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요 사람이 북한에서 온 사람이에요. 아, 북한 고위층이야.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아시아 태평양 위원장이야. 남북의 북한의 핵을 떠뜨리냐 마느냐 결정하는 사람이 이 사람. 공화당 저 사람이 아시아 태평양 위원장인데 아시아 태평양 예산 집행을 해야 트럼프가 전쟁을 북한 핵을 뭐 폭격할 수 있다. 근데 전쟁하려고 했죠? 네. 그때 내가 미국에 갔어. 근데 이 사람 방에 들어서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문정인 씨가 나왔죠? 네. 그럼 내가 들어갔죠? 네. 그럼 이 사람이 한반도 전쟁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는 사람. 그 내가 마침 그때 갔어요. 가가지고 저 사람한테 가서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내 얼굴하고 이 사람 두 사람 다 심각하지 않아요? 네. 싸우는 것 같죠? 네. 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어. 네, 저 사진 좀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평소에 웃는 사람인데 심각한 모습 하니까 저 코리 가드는 아무도 아니죠? 네. 무섭죠? 네. 아, 그래 그래요. 완전 마귀 인상이잖아. 네? 이럴 때 신인의 눈은 다른 사람 눈하고 달라요. 맞아요. 네, 저게 내가 뭔가 저 친구한테 내 팔을 쏘고 나서야 저게.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저 사람 눈을 보고 내 팔을 쏘고 저 사람이 나중에 트럼프하고 만나서 내가 쏜 다음에 바뀌어버려요. 갑자기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북한 이야기를 쫙 하고 있고 우리는 나는 전쟁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때 이야기에 나는
이 사람들은 C버이 PE 아시죠? 나는 F버이 ID 이렇게 사실은 우리는 이거는 전쟁하지 말자. 이거는 북한을 쳐들어가야 된다. 예, 이거는 COMPTELERA 이거는 COMPLETELY 핵을 완벽하게 뭐 이거는 VRIF IAPLY 1VERIFIABLY 핵을 요거 검증 가능하게 요거는 퍼먼트리 퍼먼트리는 영구적으로 요거는 엘리미네이터 요거는 미국이 직접 핵을 제거하겠다 북한에 들어가서 요거는 나는 풀리 핵을 충분히 요거는 베리파이브에 가라 이거는 검증 가능하게 요거는 IRR-EVIRSIBLY 이거는 되돌릴 수 없게 이거는 디스멘틀 이거는 핵을 충분히 검증 가능하게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하자 이 사람들은 핵을 완벽하게 검증 가능하게 영구적으로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야 이거는 파이트 전쟁하겠다 파이트 이거는 평화야 피스 피스 이거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나는 이 사람들은 파이트 전쟁하겠다 싸우겠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두 사람 다 좀 인상이 안 좋죠? 네. 화면 한번 바꿔봐 약간 바꿔봐 또 봐요 그 사람들 험상궂죠? 네. 어? 저 사람도 굉장히 험상궂죠? 네. 어, 근데 이 사람이 더 험상궂죠? 또 한번 살짝 바꿔봐. 여기 좀 가리고 있잖아. 또 좀 바꿔봐. 또,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일어서서 악수하는 거. 회의하는 겁니다. 이게 상원 의장실이야. 자, 다시 틀어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악수하고. 트럼프의 오른팔이네.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네? 왜 나죠, 그죠? 네. 이게, 그리고 서서 있을 때 사진 밑에 카펫도 보이는 거. 여 밑에. 남색 카펫도 보이죠? 요게 카펫. 자, 이 고리가들을, 인사합니다. 이 코리가드를 사원에서 만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코리가드가 점심을 먹자고 샌디에고로 오래 샌디에고가 미국에 어디냐면 이거는 만난 자리는 워싱턴이고 샌디에고는 어디냐면 저기 미국의 서쪽에 남쪽 멕시코 쪽에 그 바닷가에 몇십만 평짜리 별장에 나를 초청해서 그 밥 한 끼 먹으러 비행기 타고 갔어요 미국까지 점심시간 맞춰가지고 여기가 바로 그 별장이에요 여기 코리가드라고 이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 별장은 스페인풍이야. 그러니까 멕시코가 가까우니까 선인장 두께가 이래. 선인장들이 두께가 기둥이. 거기 하면 어마어마해. 앞에는 태평양 바다. 엄청나죠. 그래서 여기는 둘이서 이제 뭐 카페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식사할 때 코리가드는 틀어봐요. 틀어봐요. 약간 바꿔봐. 앉아있는 거. 밥 먹는다고 앉아있는 거. 이거는 그 별장은 안 나오네. 이 바깥 배경은 안 나오네. 예. 자, 그 다음에 그 사진 아니라 거기 연속적으로 틀어봐. 또 홍대님 인사남이 나를 만났어. 나서 만났어. 그래 한 1개월 이내에 또 뭐 흥부도 저녁 식사를 좀 하게 해주겠다고. 요거는 틀고
이 미국 사람들은요, 이 사람과 트럼프가 붙는 장면 나. 내가 이게 바로 루비야. 저 사람하고 트럼프가 붙었는데 저 사람이 트럼프보다 키가 15cm 정도 작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 사람 크잖아. 근데 이 사람이 노노노노노 하고 막 깨어들는데 아니 그냥 이 1등 하던 사람이 꼴찌 한 사람인데 저요. 그러니까 기세가 엄청 강하죠. 다시 한번 들어봐. 아니 미국 사람들 붙으니까 겁나죠. 어떤 사안을 두고 둘이서 싸우는 거야. 그런데 이 마이클 루비오도 내하고 이렇게 만나서 친해졌고, 아 트럼프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이끄는 미래의 주자나 현재 대통령들하고 만나서 만났어. 상원의원들 많이 만났어. 하원의원들은 안 만났어. 상원의원들만 주로 만났는데 그 상원에 힘 있는 사람, 정책의장 이런 사람 다 만났어. 그 이게 내가 이것도 사진이 영상이 없으면 가짜겠죠? 네. 동영상 없으면 가짜로 그러겠죠? 네. 그러니 나를 뭘로 보냐 이거예요. 아직도 20년 전에 내가 부시 만난 걸 가짜로 한 걸 진짜였어요. 맞죠? 네. 아, 20년 전에 부시 만난 사람이 지금 트럼프를 왜 못 만나? 아, 맞아, 맞아요. 아니, 이런 한심한 놈이냐. 내가 혼자 허경영 부시 대통령 시험 시카파티 실제로 참석했다. 이게 동아일보야, 동아. 월간 동아. 알겠습니까? 신동아, 신동아. 그런데 20년 전에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내 하나를 초청했어. 정치인 중에는 내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때보다 인기가 1000배 정도 올라갔어. 그런데 내가 왜 트럼프를 못 만납니까? 만날 수 있죠? 네. 그런데 내가 한반도 전쟁 일보 직전에 미국에 가서 상원의장 또 트럼프, 코리 가든어, 루비오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막 떠들었죠? 네. 안 된다. 전쟁 안 된다. 나는 영웅역자다. 나한테 잘못하면 너는 작살난다. 이런 말 했겠죠? 네. 그러면서 만나는 상원에서 힘께 나서는 사람은 눈에서 에너지를 다 빼놨어. 거짓말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자극을 냈어 내가.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웃기 시작하는 거야. 완전히 북한과 태도가 싹싹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문들이 한 줄 내줬습니까? 야, 저 사람 전쟁을, 우리나라 전쟁을 막는데 자기의 영적인 능력을 동원했다. 아니면 가서 직접 만나가지고 주둥아리로라도 이야기를 했다. 이런 말 써줬습니까? 안 쓰죠. 심지어 내가 미국 부시대 트럼프가 초청했을 때는 비행기를 트럼프 딸하고 같이 타고 갔어. 맞아, 맞아요. 아니 딸의 이름이 뭐더라? 이반카하고 내가 같은 비행기 탔죠. 같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이반카도 비즈니스를 타고 나도 비즈니스를 타니까 서로 같이 타고 갔는데 이반카는 워싱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 안에서 다른 데로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공항에 딱 나가니까 기자들이 짝이 없어요. 아, 허경영 선생님, 이거 웬일이십니까? 그래. 아, 트럼프 초청으로 왔다. 그리고 기자들이 이반카를 취재하려고 딱 서 있다가 내 하나만 나오니까 이반카 어디로 갔냐? 안에서 차 타고 가버려서 벌써.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내 걸 막 기록할 거 아니야. 내만 인터뷰를 쫙 했어요. 한 줄도 안 나와. 허경영 나오는 거는 무조건 보내지 마라. 뭔가가 이상한 조짐이 있어. 한 줄 안 내줘. 어떻게 왔냐? 아, 한반도 전쟁 마을로 왔다. 한마디도 안 써줘. 근데 실제 내가 거기 가서 이상한 일을 했어 안 했어? 아마 3천만 명은 내가 살려낸 거야.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운전 엔드지!
경력